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여기 하드 앤드류 게러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티르키에 저희가 이따가 소개할 거지만 3명의 선수가 티르키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C2 스카이라는 FIM 공식 경기고요.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C2 스카이 대회에 임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요? 네. 저 1972년생 신철우라고 합니다. 이번 트리키의 C2 스카이 대회를 같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C2 스카이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참가하게 된 계기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천한 실력인데 정말 그 동호인으로서도 약간 창피한 실력이긴 하지만 저한테 이제 세계 3대, 4대 뭐 그런 하드 앤드류 대회에 참가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대회 참가는 처음입니다. 대회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대회 준비는 뭐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앤드류 타는 게 대회 준비였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체중 감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열심히 앤드류는 한 4, 5개월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좀 훈련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가를 하실 예정이신지? 이게 첫 해외 대회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먼 타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상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C2 스카이는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클래스를 나누지 않고 자기가 가는 만큼의 체크포인트에서 이제 클래스가 정해지는데 일단 목표는 브론즈건 실버건 일단 어느 정도 클래스에 아무 클래스라도 이제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이요? 네. 뭐 작가님도 같이 가실 건데 아무도 뭐 큰 부상 없이 그리고 즐겁게 여행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뭐 마치고 대회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어떻게 할까? 번갈아 가면서 하나 아니면 둘 다 똑같은 질문이야. 그래도 먼저 대답을 하는 걸로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앤드류를 열심히 타고 있는 앤드류 샵을 운영하고 있는 정만수입니다. 42살이고요. 나이 공개해야 돼? 네. 나이 최초 열심히 오토바이 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저는 앤드류는 한 6년 정도 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앤드류 타고 ATV도 타고 모토크로스도 조금 탔고 뭐 잘 타진 못해도 하여튼 열심히 탔는데 한번 또 C2 스카이 가서 열심히 달리고 싶은 최광성입니다. 맞습니다. 자, C2 스카이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형이 먼저 해. C2 스카이요? 일단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너무 멋있었어요. 다른 뭐 에르치버그나 루마니악스 뭐 다른 데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멋있었어요. 막 바다도 달리고 산도 달리고 그래서 저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 종아리가 땡겨요? 그냥 그렇게 막연한 생각? 그러다가 철우 형이 좀 밀어붙였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약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언제 가보지만 하다가 또 계기가 우리 만수 형 간다니까 좀 따라가게 됐습니다. 실력은 제가 따라 강남 가는 거요? 강남 갔죠 거의. 바늘 따라 실?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거의 그런 느낌이죠. C2 스카이 대회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대회 준비는요? 다른 회사 슬로건을 레디 투 레이스 얘기했나? 하나요? 하나요. 언제든지 그냥 늘은 형 준비는 돼 있어요. 내일도 시합 나갈 수 있고 일주일 뒤에도 나갈 수 있고 항상 투어할 때도 조금 이렇게 훈련을 좀 하고 술만 좀 덜 먹으면은 성적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만개러지 와서 목요일하고 일요일 탔는데 제가 한 2010년도 그래서
2010년도 뭐 19년도 이렇게 탔을 때보다 더 열심히 탄 것 같아요. 훨씬 더 지금 열심히 타고 있고 더 즐겁고. 하지만 트레이닝을 좀 알코올로 하지 않았나. 예. 네, 술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이게 살도 좀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2kg 빠졌습니다. 2kg. 예. 네, 2kg 빠졌고 어쨌든 가서 부상 없이 좀 재밌게 놀다 오려고 예, 바이크를 우리 정만 선수하고 신철호 선수하고 정말 재밌게 예,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여름에도 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한여름에도 했으니까 열심히 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C2 스카이에 참가하는 마음가짐. 마음가짐. 네. 아. 어떤 마음으로 참가할 예정이신지. 사실 뭐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우리가 탑 랭커가 될 수는 없어요. 워낙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다치고 완주의 목적을 두고. 저는 완주도 관심이 없고요. 그냥 안 다치고 부상만 없이 우리 모든 같이 갔던 인원들까지도 다섯 명이 가잖아요. 다섯 명인데 그냥 다치는 거 없이 배탈조차 나지 않게 예, 부상만 없이 잘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뭐 대단한 거 가는 것도 아닌데 대단한 거 가는 거지. 아니 뭐 대단한 거 가는 거지. 주위에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잘 놀다 오겠습니다. 뭐 저도 일단 가서 마뉴엘하고 좀 붙어보고 싶고요. 마리오 브로 마리오 로만도 만나고 싶고 우리 또 한국에는 또 이남기 선수라는 또 엄청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남기 선수 또 브라더라 또 이렇게 또 잘 해서 재밌게 잘 다녀오고 싶고 하여튼 외국 선수들하고 같은 또 플레이어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거조차도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재밌게 잘 즐기다 오겠습니다. 마누라 고마워. 끝이에요? 이거 해줘야 된다고. 마누라 고마워. 마누라 고마워. 이거 해줘야 된다고. 이거 해줘야 된다고. 이거 남는 거 마누라 고마워밖에 없다고. 맞아. 어? 그렇지. 그건 맞아. 형이 확실하고? 잘했어. 마누라 고마워. 이거 해야 된다고 형님. 자 이렇게 해서 시트 스카이에 참가하는 새 선수들의 인터뷰를 간단히 해봤고요. 좀 오늘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앞으로 대회가 지금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한 보름, 2주 정도 남았을 시기인데 C2Sky, 튀르키예에 가서 선수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대회 참가하고 하는지 활동 모습도 짬짬이 담아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